야스! 갑시다. 도전할 때가 왔군. 재물, 어포, 지옥불, 발이. 이거는 무감각 놓고 무적 참호 이렇게 돌려. SDO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딜로, 딜 뭘로 해? 지옥불밖에 없어. 예,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타격이 한 장도 없습니다. 아, 뚝배기 있네. 아, 뚝배기란다. 연사 몽둥이질 있네. 재물, 지옥불, 악마와 지옥불? 근데 지옥불을 썼다 쳐도 뭘로 막지? 여기가 국내 넘버원 슬더 스트리머 중괄호 해방입니까? 아닌데요. 아이 도화진님 선호보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야 돼? 한계 돌파 써도 안 되지. 1대 모자라. 에 맞지 뭐. 한대 맞는 거야 뭐. 아 맞다, 이제 화형도 바로 쓸수 있는 카드로 바뀌었죠. 참호실 발이 무적 참호. 내가 뭐 대충 해도 깨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 재물 강화하지 말걸. 엘리트 높이격도 못했어. 연사 화상 했으면 됐나? 너무 많이 맞는다. 생각해보니까 참호는 있는데 방어 올리는 카드가 무적밖에 없네. 한옥성 지울까? 사신, 광폭화, 연사, 어포, 재물, 지옥불, 참호, 참호 지울까? 참호 쓰잘 땡이도 없는 거. 한계 돌파 지울까? 힘 올리는 카드도 없는데.
총룡님 없으세요. 재물? 발이 무적? 참호? 재물? 참호? 굳이 이런 짓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참호하고 악마화만 쓰면 돼 이제. 킬트야입니다. 지옥불. 여기서 조금 체력을 채우고 가려고요. 루인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연사 설힘 쓸 게 없네. 이거 그냥 맞아야 되잖아. 재워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우시죠. 화형. 어포, 참호. 참호가 먼저지? 1코스트로 써야 되니까. 악마화 발이 이렇게. 재물 나가라. 어포, 재물. 무적 참호 발이. 이러면 이제 문제없지. 잔혹성 쓰자. 필요도 없는 거. 그러면 이제 딜 카드가 없죠. 몸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거 쓸데없는 거 몽둥이질이나 쓰면서. 대충 악마화 썼으니까 그냥 시간만 버텨도 될 거예요. 참호가 1코스트니까. 이제 몽둥이질 몇 턴 때리면서 그냥 턴마다 몽둥이만 때려. 마지막은 포식해야 돼요. 건별 포식 갖고 오려고 몽둥이 질만 했어요. 편해서. 아, 포션 쓸걸. 오늘 엘리트가 얼마 안 나오나 보네. 뭐죠?
원터 포컷 분노 발이 왜 무적? 참호 저취 아 이거 박밀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노딜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 뭐냐 상태 이상 이런 거 들어오면은 어떡하지? 누리님 없으세요? 웅둥이질이 있긴 하네. 근데 코스트도 세게 오. 유갑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노갈, 박밀. 아 제발요, 박밀 하나만 주세요. 박밀 저거 맨날 안 나와요. 사신 지웠어요. 이제 4코스트 방비 없으니까 뭐 하기가 힘드네. 연사포식 아이고 나왔다. 엘리트 만나기 전에 나와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비격했네요. 거기다가 부상도 두 개나 들어왔어. 발이 빠졌네. 잠깐만요. 얼 아래 병번개 참호 두 장? 발이 있을 것 같으면은 상관없겠다. 근데 두 장 다 빠졌어. 참호 두 장 다 빠졌어. 네, 무적이라도 씁시다. 체력 관리가 안 돼. 몸박 한 장이면 될 것 같죠? 전환불 쓰고
잭스 필요 없고 염주 절힘 전체 어포 제발 돼. 응? 무적? 무적? 참호? 온박? 시원? 재물? 전함? 전체를 쓰긴 써야 되는데 무적? 한 장 더 써야 되는데 참호 뭔박 발이 하지만 발이가 없군요. 잔혹성 어둠의 포 이제 발굴로 재물 꺼내서 아니 무적 꺼내야 되나? 재물 꺼내야 되지. 재물로 자꾸 내 체력 다 빼먹는데. 잠깐만, 무적 있나? 아, 남아있지. 없는 줄. 이러면 또 맞아야 되잖아. 포식으로 드루 봐서. 하이, 왜 드루가 안 되냐? 전투 체면이네. 아, 맞아 해서 어쩌겠습니까? 사신 빼불었어요. 죽는 거 아니야? 살까? 재물이 재물이 체력 다 깎아먹네. 무감각 같은 거 나오면 집을 만한데 이거 근데 안 좋은 게 이거 취소를 못해요. 이거 누른 순간 잡아야 돼. 아 이거 취소가 안 돼. 거지 같은 거. 도루마무 코스트 좀 낮춥시다. 카드 만약에 뽑는다면 무감각 정도? 언제 파리 킬트 나오냐? 포식을 쓸까? 발이 그래 이제 무적 참호하면서 이제 됐어 끝났어. 아예 무적 가져가시든가. 태양계 보형 기사회생 완타 흘려보내기 격돌 무한 돌진 절단 포칼 이런 거만 주면 아이스네 고요 안돼 두매 포식
흠. 파리가 먼저지? 아, 몽둥이질할걸. 꼭 파리를 쓸 필요는 없는데. 예, 방밀하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체한테 발굴? 재물이나 무진장 돌려? 까마귀네. 재물이 체력 다 빼먹어. 재물을 아낀다고요? 무적, 창, 복각, 재물. 발이 언제 오냐? 세 장만 더 뽑으면은 100% 바리케이트인데. 나왔다. 빵. 재물 반겜. 재물이 너무 사기야. 아니 먼저 쓰고 무적 참호 발이 썼으니까 이제 재물에 연연할 필요 없죠. 그냥 참호나 쓰면서 재물 딜근 화상 넣는 양반들이네. 발이, 어포, 재물, 무적, 발굴, 재물, 재물, 참호, 참호, 몸방. 이제 재물도 안 써도 되죠. 몸박 찾을 때까지만 데꿀리면 돼. 나왔다. 차 세트 주머니 요거 들고 가자. 사신 지웠어요. 100골드. 아 그리고 생명력 필요도 없어. 닷. 타락 쓸 필요 없죠. 잔혹성 안 쓸 거고 미라손 구상도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데 하나 넣어놓을까? 필요 없는 거 들고 가지 맙시다. 이러면 끝이지. 발굴. 그 다음 무적 강화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재물 발굴 재물. 발이 어디냐? 나와라 좀. 하나, 둘, 셋. 뚝배기. 신속 포션 들고 갈까 차라리? 이게 낫겠다. 네, 이러면 이제 더할 것도 없어. 무적이나 강화하고 순식간이지. 이러면 재물 파리 악마와 천안 무적 발굴, 재물 돌리고 어포 참. 끝. 이제 핸드 다 털고 끝냅시다. 재물 자리 뭐죠? 악마와 소들관 소대고 재물 참우 참우 돌려서 발굴 뭐죠? 아예 포션 썼으면 원턴 킬인데 상관없나? 방벨이 맨 밑에 있었어. 뒤져. 저거 그냥 살려줄까요? 불쌍하잖아요. 포션도 있었어서 원턴 킬 가능했는데. 도망가죠. 방금 몸박딜도 천삼 아니었어? 아 이거 안보이네요. 천삼 네, 몸박딜도 언절이었는데 비욘드 퍼펙트 영웅 하나밖에 못함.